입니다.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래서 김제동 씨 좀 불러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김제동 씨를 네, 고이 모셔왔습니다. 자, 아, 고민 있다, 외롭다, 쓸쓸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다, 나를 안 만나준다, 전화를 안 받는다, 다 오시면 됩니다. 이분이 다 해결해 드립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니까요. 자, 사연 보내주시면요, 김제동 씨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해결해 드리고요, 영화 관람권도 이렇게 드리니까요. 팝콘도 준대요. 음료도 주고.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제가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요. 아니요. 일단요. 김제동 씨가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다 이렇게. 자, 신민경 씨. 고민을 알아서들 다 걱정하고 제동님의 안부 묻습니다. 제동님을 보면 외롭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0080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외로울 때 특효는 더 외로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김제동을 보는 겁니다. 네. 더 외로운 생명체를 보는 것이죠. 김제동을 보는 거죠.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헤어져서 슬플 때는 더 오래전에 헤어진 것을 보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그러는 겁니다. 네. 역사를 네. 보면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역사적 인물들이 자꾸 나와가지고요. 괴로워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역사적 인물들이 나오면 괴롭습니까? 아까도 제가 그 불교에 또 아, 저는 아까 그 그런 얘기들은 네. 저 일부러 바깥에 다 있었습니다. 듣다가 도망가 드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조건 바깥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제 앞에서 또 무슨 국회의원 두 명 나왔대요. 네.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추석 명절이라서 나온 것이지. 네. 그래서 아유, 저 제가 앞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김재동 씨 오늘 입은 예. 의상 블랙 아닙니다. 블랙 아닙니다. 네, 왜? 네이비. 저 곤색이에요. 곤색. 왜 블랙도 뭐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네. 자, 추석 연휴 길었는데 어찌 보내셨어요, 김재동 씨? 이렇게 물어봅니다. 추석 연휴는 원래 사람이 외로울 때는 네. 세상이 모두 축제일 때 자기 네. 혼자 있을 때입니다. 네. 그때가 가장 외롭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월드컵을 혼자 볼 때라든지 네. 뭐 이럴 때인데 저는 뭐 추석 연휴는 다행히도 네. 그 이순신 장군 역사 기행 다녀왔습니다. 예. 가면서 저기 어머님하고 누님 다섯 네. 분 뵙고 왔고요. 다 건강하시죠? 저희 어머님 구순이신데도 네. 아직도 장가 걱정을 하시는 걸 보니 네. 아주 짱짱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갔다 와서 추석 연휴는 내내 예, 연탄이랑 산책하고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탄이 잘 지내냐는 안부 묻는 청취자분들 많습니다. 네. 왜 요새 이렇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역사 책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김제동. 아니,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원래도 했고요. 예. 이순신 장군 역사 기획은 원래 계획하고 있다가 네. 한 5년 전부터 하던데 올해부터 이제 제가 그 강담사라고 조선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이야기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네. 저도 이제 역사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같이 사람들하고 다닌 것이죠. 네. 예. 네, 역사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네. 역사책 읽으면서 되게 위로가 될 때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 그 진짜 외로우셨을 때 그 네.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안 되지만 명량해전 직전에 네. 배도 12척밖에 없고 예. 배에 막 군기도 없고 그러니까 뭐 대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 그 한자로는 축자 웅크릴 축자인데요. 네. 배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영을 덮고 예. 배 위에 덮어놓는 거 이제 화공 때문에 덮어놓는 이영이 있거든요. 예. 그걸 덮고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예. 이런 날들이 며칠 됩니다. 진짜 고독의 끝이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좀 위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좋더라. 아, 좋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뭐라 그럴까? 위로가 됐다. 이분도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지냈는데 그리고 그 막내아들 아끼는 막내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종의 소금 창고에 가서 혼자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식이 죽었어도 마음 놓고 울지 못하신 거죠. 네. 장군이니까. 그럴 때 보면 이 뭐 자식 잃은 슬픔에 비하겠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와서 이게 재밌는 얘기 해야 되는데 네. 네, 자꾸 이야기들이 7598님 제동님 경주만 예. 가지 마시고요. 백제 수도 부여도 좀 와주세요. 아, 가야죠. 얘기합니다. 0080님께서는 네. 이순신 장군 역사기행 못 가서 아쉬웠습니다. 돌아오는 경주기행은 갑니다. 아, 네. 경주도 또 역사기행 네.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네. 예. 백제도 한번 가야죠. 요 고독이라는 게 원래 백제의 관직 이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고이왕 때 만들었는데요. 네. 예, 그런 관직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백제 시대 태어났으면 고독이죠. 아, 네. 무조건 관직을 했으면 고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독부 장관 생기면 아, 또 그렇죠. 1호 후보인데. 아, 당연하죠. 청문회는 그냥 통과되는데.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아마 질문이 없어요. 얼굴 보고, 그래. 이 장관은 김제동이지. 아,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86이사님께서 77년생 총각입니다. 아하. 연휴에 어머니를 도와서 장을 봐가지고요. 갈비 예. 전
붙이고 설거지 도맡아 했더니 네. 힘들었지만 뿌듯합니다. 제동 형님 위로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77년생 총각이라고요? 네. 네. 74년생 총각입니다. 네. 답변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8439님께서 미혼인데 차라리 외롭고 싶습니다. 연휴 내내 친가에서도 외가에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동 씨는 이해하시죠? 이렇게. 아유, 충분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어이 그럼요. 당연하죠. 뭐 그래도 저는 그 혼자 있는 이 시간들이 괜찮을 때도 있지만 네. 일체 그 친척들하고 그 지금 친가 외가에서 괴롭힌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친가 외가에서 괴롭힐 시간이 없어요. 누나가 다섯 명이죠. 네. 직계가 일단 다섯 명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이렇게 쭉 바로 내려오는 걸 직계라고 하고요. 네. 누나 쪽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이제 반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백제 역사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그 온조계가 쭉 하다가 그다음 반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온조계로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 반계, 네. 그러니까 반계가 아홉 명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조카가 아홉 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죠? 네. 네. 이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이 일곱 명입니다. 벌써? 아 참네. 어디서 지금 뭐 친척 때문에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 인원만 집에 와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다가 지금 76년생 77년생 총각이 어디 지금 외로움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집안, 74년인데 집안 사람들이 말을 또 잘해요. 많아요 또. 제가 왜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집에서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밖에 나와서도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쨌든 77년생 총각은 네.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 아, 알겠습니다. 예, 74년생 총각이 여기 있다. 이 건데. 정도로는 외로움에 지금 외차 못한다. 안 된다. 외차 못 따라옵니다. 그렇죠. 외로움에 외차를 못 따라옵니다. 그렇죠. 고독이라니 어디서. 이 외로움이 뭡니까? 이 외 혼자 있는 혼자 네. 있는 그 로움입니다. 네. 다채로움 할 때 그 로움이 뒤에 따라 붙고요. 네. 이 외 벌써 글씨도 하나 아닙니까? 네. 이 외. 슬퍼. 외. 네. 예. 이거 한자로도 보면 이렇게 가만히 혼자 달려있는 열매. 네. 외거든요. 외. 네. 외. 예. 그러니까 이거 저기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49입니다. 그렇죠? 만으로. 만으로 해야죠. 네. 지금 그 국가시책에 따라야 됩니다. 네. 만으로 49 아닙니까? 77년생은 외롭기만 하지 아직 아플 때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허리 아프기 시작하면? 아픕니다. 74년생이 되면 아파요. 그다음에 밥 같은 거 먹을 때 조금씩 흘립니다. 많이 흘리는 건 아닌데 조금씩 흘려요. 그다음에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아니 많이 흘리는 건 아니고요. 알았어. 그다음에 이 보도블록 그 조금 튀어나온 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조금씩 걸립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분명히 원래 걷던 대로 걷는데 근데 걸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아주 미세하게 신체 기능이 저하된 거지. 아, 그래요? 그런데 턱턱 그 신발 뒤꿈치 같은 게 턱 걸릴 때 이때가 외로움의 절정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77년생은 아직 괜찮다. 네. 그다음 친가 외가에서 부를 정도면 네. 조카가 아홉 명이 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조카가 낳은 아이들이 지금 저는 말을 합니다.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이런 걸 고독이고 쓸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탄이는 네. 6년이 됐는데도 말을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이것이 고독이고 쓸쓸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네. 다른 모든 고민들은 네. 정말 죄송하지만 네. 아직 멀었다. 저 따라오려면 멀었다라고 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독 전문가 김제동 씨. 그렇습니다. 자, 외로움, 쓸쓸함, 고독에 아하. 고독함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당연하죠. 다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 그거?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크리스마스 때 네. 어디 술집에 갔는데 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 두 명 이상만 받는 거예요 그날은. 아, 그 크리스마스 때? 왜냐하면 왜? 워낙 많으니까 테이블에 아, 네.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물어요 들어가면은. 네. 혼자세요? 네. 이렇게 물어요. 네. 이런 게 외로움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네. 이게 외로움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저는 그걸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이 시킬게요. 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잔을 두 개를 넣고 네. 안주를 딴 팀에서 시키는 것만큼 시킬 때 네. 그리고 주변에서 엄청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막 할 때 네. 나 혼자 술을 먹을 때 네. 이것을 쓸쓸함이라고 합니다. 이건 쓸쓸함이군요. 그렇죠. 앞에서는 외로움. 네. 그다음에 두 분이세요라고 질문할 때 그때부터 느껴지는 적막함 이런 네. 걸 쓸쓸함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네. 혼자. 네. 혼자서. 술 먹고 나면은 허기집니다.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네. 허기질 때 딴 거 먹는 것보다 이게 아이스 저축은행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추워도 네, 네.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네.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하러 갔을 때 네. 이거 원 플러스 원이에요 했을 때 아유, 슬프다. 기쁘다기보다 두 개 나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녹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걸 고독이라고 합니다. 다 달라요. 외로움, 쓸쓸함, 고독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외로움, 쓸쓸함, 고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금 정의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언젠가 저는 이 노벨 평화상도 있어야 되지만 노벨 고독상 이런 거 네. 있어야 한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럼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네. 왜 종교시설에서 혼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존경받고 예. 예? 속세에서 혼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 이런 문화 자체를 없애면서 네. 노벨 고독상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꿋꿋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 당연히 저는 위로와 용기와 격려 더해줘야 한다. 저는 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표 찍을게요. 근데 김재동 씨 집에서 네. 주로 저 무건수행 하시잖아요. 무건수행이 아니죠. 그것은 네. 아, 참 아직도 뭘 모르시네. 그 참선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행주좌와 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멈춰 있거나 움직이거나 네. 모든 걸 참선이라고 하죠. 그 무건수행이 아니고 말할 대상이 없는 것은 네. 그건 이제 사실 옥이죠. 옥. 아, 감옥. 네. 아니 그런데 왜 그런데 예. 굳이 무건수행하러 절에 가거나 어디 또 이렇게 또 성당에 폐쇄 수도원에 가거나 왜 무건수행하러 이게 종교시설에 가십니까? 이래서 당신은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긴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거기는 무건수행을 해도 네. 이보세요. 승가라고 합니다. 네. 스님들이 모여있는 집안이란 얘기예요. 네. 승가 사부대중 네. 사람이 있어요. 네. 폐쇄수도원에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집에만 사람이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물론 이게 탄이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 그래서 네.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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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답이 됐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아유, 그 네. 똑같은 질문을 예전에 그 유모 씨 네. 개그맨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너희 집이 너희 집구석이 절간인데 네. 왜 또 절을 가냐. 네. 그것은 어떤 외로움을 모독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은 외로울 틈이 없죠. 또. 아니요. 아니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유모 씨라고 했지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모재석 씨로 하겠습니다. 아, 예, 1010님께서 연애할 때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모릅니다. 그럼. 몰라요. 그런 거 이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네. 몰라요. 그쪽 기분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니. 지금 고민 상담을 하신 분도 모르겠는데. 네. 고민 상담하신 분의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전부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라고 지금, 아닙니다. 전부가 모르는 것 같아요. 오 참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전 보러 가신 적 있습니까? 아 저는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습니까? 없어요. 네. 참네. 전 보러 가면 주로 소리 지릅니다. 네.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 네.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 그렇겠죠. 네. 전 보러 갔을 때 만약에 제가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네. 그것도 사실 별로 기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 만약에 점을 보러 왔다 싶다 네. 주진우 씨가 예. 딱 들어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지마. 이렇게 해야 뭔가 이게 뭔가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벌써 어깨가 싹 움츠러들지 네. 않습니까? 집에 나무 있지? 어. 나무는 없는데요. 심어야 돼. 이렇게 어, 얘기하면 그렇죠. 돼요. 네. 있지. 물었는데 네. 없다면 심으면 되고요. 네. 네. 있다 그러면 배내면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온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 사람하고 지금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 되다가 전화도 안 받고 안 만날 주려고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요즘 전화기 안 터지는 데 있습니까? 없죠. 이 오지입니다. 오지. 네. 예? 오지의 시대예요. 예. 터집니다. 터져. 오지의 시대 터져요. 네. 오지에서도 터집니다. 네. 예? 왜 안 받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좀 해봐야 그 다음에 또 받았다 봐야 바빴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전화를 하고 받는 것을 그것을 외롭지 않은 상황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안 받는 데는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전화하지 말고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냥 기다리지도 마. 기다리지도 이유가 마. 됐어. 있는데 됐어요. 응? 왜 뭐요? 아니 좀 그래도 전화 연결되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좀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이 그렇게 돌려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렇게 돌려서 뭐해요. 억지로 돌린 거 치고 예. 뭐 제대로 되는 거 봤어요? 문고리 부서집니다. 아, 네. 놔두세요 그냥. 예, 다이아쿠키님 어, 좀 제동 씨가 좀 달라지셨어요. 저요? 좀 다정하게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다정하게요? 네. 달라지죠. 왜냐면 아프다니까요. 지금 이거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뭔가 열이 오르고 네. 예, 갱년기가 되면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 교통상황 알아보고 갈게요. 뭘 또 쉽니까? 이현 씨.
네, 아쉽게도 연휴 마지막 날이죠. 고속도로 소통은 대체로 원활합니다. 요금소 기준 예상 소요 시간을 보면요. 부산 요금소를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신다면 4시간 50분 정도 걸리겠고요. 목포에서는 4시간, 또 대전에서 출발한다면 2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경기권에 진입하셨다면 안성 분기점 부근의 짧은 지체를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 쪽으로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을 지나서 서해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경기권의 소통은 원활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에서 양지 터널 쪽의 정체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가신다면 금사터널에서 동곤지암까지는 계속해서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노래조차 외롭습니다. 만사고고님. What are you looking 분께서는 가사 노래 너무 외로워요. 아, 비가 오는 부산은요. 노래까지 슬프네요. 김제동 다시예요. 아이유의 개여울. 김제동 씨의 추천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평소에 노래 진짜 좀, 좋죠. 네, 노래는 노래 좋은데.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좋은데. 네. 더 외로워지지 않나요? 이 사실 이 가사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가사가. 이 가도. 네. 아주 가지는 않노라 떠나가는 사람이 네. 야 나 아주 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굳이 잊지 말라는 얘기냐. 이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잘 잊고 해야 새 출발을 해야 되는지 뭐 잊지 말라는 건지 가려면 아주 간다고 얘기하든지 뭐 그런 가사 들으면서 네. 이 더 기가 막히죠 노래 가사가. 네. 네, 정말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저는 외로울 때 이 노래 많이 듣습니다. 외로울 때 슬픈 노래 또 네. 슬플 때 더 이별하는 노래 이런 노래 들으면 네. 뭔가 조금 묘하게 위로를 받기도 해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신청곡 조금 있어 보이려고 네. 이 개요를 했지. 제가 원래 진짜 외로울 때 듣는 노래는 네. 캔디입니다. 캔디. 캔디요? 네. 캔디 주제가. 아, 그게 그래. 최고입니다. 그래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트로트야? 참고 아니요 무슨 네.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그 아주 옛날 노래 중에 네. 기운을 웅장하게 하는 노래 있습니다. 네. 원탁의 기사라고. 아, 네. 알죠? 원탁의 네. 기사. 아 그런 노래. 희망이여 네. 뭐 그런 네. 거. 희망이여 빛이여 아득한 하늘이여 네. 나의 백마가 울부짖는다. 어때요? 이게 통일의 꿈을 담은 노래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통일이요. 원탁의 기사. 네. 그렇죠. 하늘 나무님께서 제동 씨랑 비슷한 시기에 살아가는 게 힘이 나요. 제동 씨랑 동시대에 살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네. 다른 시대에 살았어도 그런 사람들 다 만났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다 있거든요. 5571님께서 네. 20대 자녀들이 다 품을 떠났습니다. 50대 후반 주부인데요. 외로움 대신 외로움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 아내는 지금 48년간 연락이 안 됩니다. 네. 아내가 아직 연락이 안 돼요? 한 번만 하여튼 눈에 띄기만 해요. 네. 나 진짜 그래서 봐봐요. 20대 자녀가 돼서 내 품을 떠나려면 네. 제가 70이 돼야 됩니다. 아, 네. 그때 또 말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주의 먼지님께서 이제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은데요. 독립하면 숨만 쉬어도 돈 나간다고 해서 고민됩니다. 좀 더 모은 다음에 집을 사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고독 전문가 제동님 독립 추천하십니까? 물어봅니다. 네, 독립을 하려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걸 각오하셔야 되고요. 네. 숨만 쉬어도 돈이 저축이 되는 걸 생각하시면 있으면 되고요. 예. 그러나 독립을 꿈꾸면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욕심이죠. 네.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네. 하시면 되죠. 그런데 저는 열몇 살 때 가출을 시도했다가 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제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알고 그때 처음으로 깊은 고독과 외로움, 쓸쓸함 같은 것들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취하면서 누나들하고 자취하면서 그 대구에서 그 삼공단 쪽에서 자취하면서 저는 그 혼자 살면 혼자 살수록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 잃는 것들도 물론 많죠. 하지만 저는 20살이 넘으면 뭐 나와서 혼자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추천합니다. 네. 대신 밥하는 재미, 그다음에 조금 귀찮더라도 이게 밥하고 그다음에 이 저 뭐지?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거는 꼭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서 네.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사실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덜어줍니다. 네. 대파나 양파는 그 잘 써셔가지고 소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동실에 그냥 이렇게 그 지퍼백 같은 데다가 네. 넣어놓으셨다가 요리하실 때마다 꺼내가지고 그 저기 바닥 같은데 퉁퉁 치면 이게 이제 바짝 어그러집니다. 네. 그거 넣어서 드시면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만 썰어 넣으면 기본적인 요리들은 예,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동인의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네. 끓여드렸죠. 근데 기가 막힙니다. 네. 먹을 때마다 엄청 맛있어져요. 그게 슬퍼요. 얼마나 끓였으면 착착 금방 끓여요. 금방 끓입니다. 네. 냉동실 안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대파 같은 거는 밖에 네. 그 화분에 심어놔도 아니면 네. 집안에 심어놔도 제가 직접 그 대파 그래 잘라서 잠깐만 보셨죠? 있어봐 그러면서 화단에 나가서 끊어와요. 상추 뽑아오고 그렇죠. 상추 3대 그다음에 대파 3대 그다음에 그 청양고추는 4대만 심어도요 혼자서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마당이나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화분에 심어도 돼요. 네. 화분에 심어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괜찮습니다. 하이든님께 제동 씨 노래 들으면서요. 예. 저 울었어요. 얘기합니다. 개울이요? 제가 아니요. 진짜 밥 먹는 거 아니, 보면 노래 부르는 거. 아 그래요? 네. 제가 밥 먹는 거 보면 진짜 오실걸요? 네. 설거지하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혼자서 설거지 밥 먹고 설거지하다가 가끔 뒤를 돌아볼 때 있어요. 무섭죠? 왜 뒤를 돌아본지 아십니까? 왜요? 혼자 먹었는데 왜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많아? 누가 같이 먹었어? 이런 생각. 왜냐면 혼자 먹었는데도 씻을 게 너무 많습니다. 국자, 국그릇, 밥그릇, 그다음에 뭐 저기 특히 쌀 꺼내다가요. 그때 진짜 많이 웁니다. 쌀을 꺼내다가 이 분명히 밥솥 때 똑바로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49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엎질 때가 있습니다. 흘러. 그 쌀알을 탁 주워 담을 때 그때 그 쭈구리가 앉아서 쌀알을 주워 담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걸 또 다 담아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그럼 또 그러면 또 이 삶을 다시 살게 할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본을 시작합니다. 네. 이 밥솥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또 사람을 살아가고요. 네. 예, 또 그런 겁니다. 예, 노래는 뭐 얼마든지 또 원하시면 또 불러드릴 수 있죠. 네. 기타 있습니까? 기타? 피아노나? 예. 준비를 못했네. 아, 아쉽네요. 아쉽네. 네, 아쉽네. 대고 소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드럼? 아이고 아쉬워. 아쉽네, 아쉽네. 첼로 있어요? 없죠. 아쉽네요. 바이올린도 없고 다 아래층이 해드릴 수 있는데. 아래층. 네? 아래층에. 아니 뭘 아래층까지 갔다 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검색창에다가 외로움 이렇게 쓰면요. 예. 결혼 정보 회사가 계속 뜬단다. 아하. 자, 김 박사님. 네. 외로움 박사님. 결혼 연애 사랑은 외로움의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전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전 하고 싶어요. 네. 됐죠? 네. 김진희님께서 답이 될 수 없어도 하고 네. 싶다고요. 네네. 가끔씩 시험을 치다 보면 네. 오답인 줄 알면서도 적고 싶은 게 있다고요. 네. 수학 주관식 같은 거 0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 아닙니까? 네. 사실 잘 못 풀면 아니면 루트 1. 네. 에? 그게 안 맞을 줄 알면서도 적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뭐 답이 되기야 하겠습니까? 너무 오래 적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답이 되면 이 수많은 결혼하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모두 외롭지 않아야지. 하지만 외로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다는 게 보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그 오답이라 할지라도 오답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네. 김진희님께서 제가 미혼이라면 제동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상형 그런 맞죠?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수없이 만납니다. 어떤 어머님은 오셔가지고 아이고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따님이 뭐 어디 계십니까? 없대요. 딸이 없는데 어떻게 사위를 삼습니까? 그리고 미혼이었으면 결혼을 하겠다. 지금 기혼이 지난 얘기 아닙니까? 공영방송에서 저런 위험한 사연을 올리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위험까지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 옛날에 그 김제동 씨하고 그 유럽에 강연 갔어요. 무료 강연 갔었는데. 그 무료 강연이라고 꼭 좀 얘기하세요. 네, 무료 강연이요.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네. 제동 씨가 오히려 학생들한테 밥을 사주고요. 용돈도 다 주고 왔습니다. 그 무료 그럼요, 강연에. 그럼요. 그런데 네. 박물관에 그 들어가는데. 시간 나면은 미얀마에 학교 지은 얘기도 좀 하세요. 알았어요. 미얀마에 학교도 지었어요. 네, 그 미얀마 가졌어요. 국민들이 인스타를 안 해요. 네, 알겠어요. 근데 네. 제동 씨를 박물관이요.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몰래는 아니죠. 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가는데 뒤에서 아줌마 군단이 보더니 제동이 등을 딱 때리면서 아하. 아이고 제동아 그러면서 처음 보시는 분이
그렇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처음 보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분들 입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가 언제 갈 거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고 대형 박물관에서 그런 경험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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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친 듯 외로울 때, 너무너무 쓸쓸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네. 사랑하는 사람 전화를 안 받고 그러는데. 네. 안 받고 그러는데 괜히 가서 전화하거나 문자해가지고 왜 안 받니 왜 그러니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자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밥을 굶으면 안 됩니다. 아 밥이요? 먹어야 됩니다. 아 역시 박사님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까? 어,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예. 밥을 굶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되고요. 네.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이요? 긴긴 세월 네. 축적시켜놓고 버텨냅니다. 아니 저는 박, 그렇게 박사님 생각합니다. 지방 없잖아요. 저요. 네. 아, 참, 네. 제가 또 그 한때 그 연예계의 숨겨진 몸짱이라고 네. 어, 난리가 났었죠. 예전에 그랬죠. 지금도 안 그렇잖아요. 아, 참, 네, 진짜. 네. 저는 진짜 옷을 입고 사는 문명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한스러울 때가 많을 정도로 참, 네. 아, 난 좀... 가끔씩 집에서 정말 어머 이걸 왜 나만 봐야 돼? 이런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절날 또 뭐 네. 이런 유머 또 뭐 네, 유머라고 좋습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크, 큰일 납니다. 네. 팔굽혀펴기 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김제동 씨한테 배웠습니다. 참 맨손 체조 김제동 씨한테 배웠습니다. 참네.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쌍절곤 네. 곰봉 네. 그다음에 집에 또 뭐, 무술 하는 참 이렇게 무술에 관심이 없습니다. 집에 네. 또 무술 하는 게 있는 게 목인장입니다. 목인장, 네. 목인장입니다. 목인장이에요. 목인장. 목인장이 뭐냐 뭐냐 명령이죠. 막대기에 무술 연마하지 않습니까? 무술형 이렇게 손도 네. 연습하는 그 거. 나무 모양의 사람 모양으로 된 무술 단련 기구입니다. 목인장. 네. 영춘권에서 주로 단련할 때 쓰는 것이고요. 네. 네, 쌍절곤. 그다음에 제가 쌍절곤 잘하죠. 쌍절곤 배운 쌍절곤 돌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봤죠. 난리 납니다. 그거 보면은 정말. 함부로 글 쓰기 힘들 겁니다. 네. 그 저기 제가 쌍절곤을 쌍절곤을 왜 배운지 아십니까? 왜요? 어떻게 어머나 참 또 명절에 이런 얘기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태권도 도장을 다녔습니다. 네. 당시 3개월까지는 공짜였어요. 네. 네? 요즘도 그 음악 사이트 이런 데서 그렇죠. 2개월, 3개월, 100원, 뭐 200원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머 3개월 이상부터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못 다녔습니다. 아, 친구들은 가는데 네.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참 친구들은 다 가니까 그걸 이제 도장 바깥에서 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이렇게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친구들은 거기 다 가니까 네. 제가 또 너무 잘했다고 제가 몸이 굉장히 날렵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으면 이게 무인의 눈입니다. 이게 저 우리 의병의 눈이에요. 안 보이는데. 어? 이게 참 유튜브로 못 보여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의병의 눈입니다. 의병. 여러분 정미의병, 을사의병. 맞아요. 이런 의병들 그 사진 보면 그 저기 흑백 사진 보면 네. 딱 여기서 제가 총을 들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조선 포수입니다. 삼포수. 이 범포수예요. 네. 어, 우리 홍범도 장군이 범포수입니다. 어. 우리 홍범도 장군이 범포수예요. 그래서 이 범포수들은 왜 총을 잘 쏘시냐 하면은 이 범을 한 방에 못 잡으시면은 본인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 사격술이 뛰어나 이게 정확히 이 범포수의 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께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실 때 이제부터 나는 우리는 범을 잡지 않고 개들을 잡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의 눈빛이 저는 이 눈빛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약간 웃잖아요. 안경을 쓰고 백범김구 선생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고개를 똑바로 딱 들고 여기 코스를 붙이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요 얼굴 윤곽이 네. 이게 전통적인 우리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얼굴들이 외롭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왔던 것은 바로 이런 얼굴과 이런 네. 눈매다 하는 것을 네. 저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눈 크고 잘생긴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네. 눈이 작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네. 함께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네, 뭐 됐습니다. 어차피 네. 뭐 초대 손님인데 뭐 방송이야 네.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전 모릅니다. 김진희 님께서 제동 씨 덕에 예. 네. 올해 들어 최고로 많이 웃었습니다. 아, 예, 그럼요. 네. 제가 뭐 하기만 해봐요. 네. 네. 참 진짜 30분 안에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어요. 그 사망까지는 아니고. 아, 네. 사망까지는 아니고. 원하시면 뭐 원하시면 네, 네, 원하시면 기절까지는 네. 시켜 드리죠. 그렇죠. 웃음계 초크죠, 초크. 네, 알겠습니다. 네. 5516님께서 제동님 외롭지는 않은데 좀 화가 납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아,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외로우면서 화로? 예. 화가 났을 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화내네? 어.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게 화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이 화에 압도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야, 화 좀 내지 말고 얘기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주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혼자 화냈다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나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과 술 내는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은 특징이 똑같습니다. 안 했다, 안 취했다고. 안 취했다 그러고 화를 안 냈다 그러고. 네. 두 번째는 공간감각이 없습니다. 네. 아무 데나 눕고 아무 데서나 옷 벗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릅니다. 네. 공간감각과 시간감각이 없죠. 네. 그래서 화를 알아채는 방법이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화 안 나는 사람, 화 안 나는 상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화가 나시는지는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또 근데 저도 요즘 화 진짜 많이 납니다. 제가 주진우 씨한테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게 호르몬 때문인지 네. 진짜 화 많이 냅니다. 혼자서. 왜 이렇게 화내? 그래서 타니한테 가끔 화 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걔가 뭔 죄가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네. 그 집에서 언제 제일 화나는지 아십니까? 언제요? 이 탁자 같은데 일어나다가 무릎 부딪혔을 때 있잖아요. 자주 부딪혀요. 너무 아프거든요. 네. 그럴 때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이건 누구한테 화를 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나한테 내야 되는 건데 그게 낫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누가 옆에서 아프겠다 왜 그랬어 아프겠다 6318님께서 제동님 안경 벗은 모습 너무 예뻐요. 당연하죠. 요정 같아요. 당연하죠. 네. 요정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 네. 요정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죠. 네. 아 그랬군요. 여러분들이 요정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네. 보고도 못 본 척한 거지. 아 그렇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다고요. 네. 보고도 여러분들이 못 본 척하신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요정을 인정하세요. 네. 알겠어요. 배짱님. 주변에 20대 취준생들 많은데요. 어떻게 대해주는 게 좋을까요? 위로하는 게 나을까요? 에이 그 아무 말도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악마의 편집 해가지고 욕 엄청 먹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취준생인데 친척이 와가지고 자꾸 언제 취직하냐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거 물어볼 거면 제깍제깍 취직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든가 그렇죠. 아니면 묻지를 말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볼 거면 네. 그죠 자기가 취직이 되도록 만들어 놓든가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김제동 취직이 제깍제깍 되는 사회를 만들어놔야 해. 그다음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예? 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극도로 상담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죠. 알겠습니다. 천만입니다. 상담은 아니고 상담이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제일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입니다. 네. 그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네. 그냥 밥 사달라 그러면 밥 사주고 네. 만나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야기 들어주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뭐 저기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기를 다 겪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뭐 딴 얘기 귀에 안 들어옵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그럼요. 그럴 때는 네. 그냥 주저앉아서 좀 힘들어하면 같이 옆에 있어주고 네. 걸어가면 뒤에서 그래서 이 앞으로 나가려 그럴 때는 뒤에서 바람 대주고요. 네. 멈춰서고 싶다 그럴 때는 다치 대주고요. 네. 가고 싶다 그럴 때는 도치 대주고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럴 때는 그저 떨어져 있어 주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탄이 취업해야 될 것 그런가요? 탄이가 고생이 많네 얘기하네요. 0211님께서요. 저는요 네.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그렇죠. 푸는데요. 네. 그러니까 살이 계속 쪄요. 살이 찌니까 스트레스 쌓이고요. 스트레스를 풀려면 또 먹는 거밖에 없고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야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저 모두의 고민이죠. 근데 뭐 지금 다 답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드시면 네. 살이 찌는 굴레가 있고 네? 안 먹으면 먹고 싶은 굴레가 있고 네. 그러니까 드시고 살이 쪘더라도 기쁘게 또 네. 드시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 근데 안 먹고 싶은데 살이 좀 빠지고 싶다 할 때도 그걸 괴로워하지 않고 기쁘게 안 먹고 네. 뭐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기쁘게 안 먹는 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아, 저는 다행히도 뭐 아이 또 약 올리는 얘기 같지만 저는 다행히도 이렇게 딱히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아니, 제동 씨는요 적게 먹고요. 저요 많이 네. 먹어요. 저 라면을 밥 말아 먹습니다. 아 그건 알죠. 그, 가끔 밥 먹을 때 많이 먹습니다. 저는 네. 네 많이 먹어요. 가끔 이제 뭐
그리고 저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게 제일 맛있으니까. 근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안 먹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죠.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 네네. 건강을 해칠 때까지 과식을 하면 안 된다. 네. 네. 저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먹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너무 먹는 걸 권장하고 거. 먹방 이런 거는 안 보지만 네. 그거는 좀 맛있는 거 네. 드셔야죠. 네. 네네. 그러면서 뭐 운동하고 같이 이웃에 사는 개 있으면 네. 산책 자주 시켜주시고 네. 개를 같이 사는 게 힘드시면 네. 우리 집 타니 같은 경우에 이웃분들이 많이 산책을 좀 시켜주셔요. 네네. 곽은혜님께서 제동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아쉽게라도 이렇게라도 좀 산타처럼 나타나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건강관리 물어봅니다. 산타처럼 나타났다고요? 네. 지금 추석인데요? 네. 아니, 추석 때 산타 얼마나 좋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꼭 시간 맞춰서 나타나야 될 필요 없죠. 예. 맞습니다. 추석 때도 네. 산타도 오고요. 예. 그럼 크리스마스 때는 누가 와야 되나? 조상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네. 네. 아쉽게라도 이렇게 나타나달라고요? 아니 자주 나타나달라고.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추석 때도 나타났으니 크리스마스 때도 나타나야죠.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추석 저 크리스마스 때도 합니까? 아니 목표입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해야죠. 목표입니다. 알아서 잘하세요. 네, 3123님께서 저는 네. 술을 잘 안 마시는데요. 회사에는 주당이 많습니다. 반주장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술자리 견디기 어렵습니다.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계속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데 혼자 고립되는 느낌입니다. 꼭 술을 먹어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외롭습니다. 이렇게. 아, 그 참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 진짜 잘 먹었잖아요. 네. 제가 연예계 4대 주당의 한 명으로 너무 많이 먹었죠 한때. 네, 연예계 4대 주당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불리웠습니다. 네. 아, 술집에 들어가면 늘 이렇게 물었어요. 술이 얼마나 남았어요? 네.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했던 사람인데 술자리에서 한번 주정을 심하게 하시면 네. 사실 안 가도 되는데. 그래요? 네, 주정을 심하게 하시면 안 가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술이 안 취한 상태에서 취한 사람들을 보는 게 제일 힘듭니다. 네. 여러 가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우리는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네.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을 아니까 견딜 수 있는데 저거 권욕이죠. 맞습니다. 네. 술을 안 먹고 그냥 뭐 지내셔도 돼요. 저 기자 생활하다가 주는 술 계속 받아 먹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즐겁지도 않고 또 술자리 이어지는 게 저는 좀 싫어서요. 누구한테 얻어먹는 것도 싫고. 그래서 술을 안 먹겠다. 그리고 술자리에서의 관계, 술자리에서 얻는 정보는 나는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더 좋은 기사를 더 많이 쓰기 시작한 것도 같습니다. 한 5번 정도까지가 힘들고요. 5번 정도 딱 지나서 아, 저 사람은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다까지 가는 데가 좀 힘들지. 네. 그다음부터 그게 딱 되면 요즘 뭐 누가 술 권하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네. 네. 지금은요. 백대현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사랑과 집착을 혼돈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고 좋은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사랑과 집착을 혼돈합니다. 네. 예, 뭐가 집착이고 뭐가 사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가끔 이렇게 탄이를 볼 때 네. 와, 내가 가끔 저하고 같이 사는 강아지 탄인데요. 지금은 뭐 개입니다. 개 커가지고. 이 아이한테는 집착이라는 게 좀 덜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네. 저도 처음 개하고 같이 살아보는 건데 기대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한테는 기대가 있고요. 네. 저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대상에게 집착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한테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 이만큼 좋아하는데 조금만 이것만 이것도 못해줘 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이한테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얘가 커가지고 나를 봉양할 거야 얘 군대 갔다 오면 나한테 효도하겠지 네.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그래서 저는 가끔 왜 우리 막 이렇게 하늘 보고 좋아하거나 꽃 보고 좋아할 때도 기대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늘 너무 좋다 이럴 때 하늘한테 집착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뭐 꽃에 집착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저는 탄이한테 가끔 그런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느끼고 혼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혼자서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야, 이 사람한테 좀 실망을 하 그럴 때 그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하고 있는 게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도 기대하고 싶어져요. 사람인데 어떻게 기대가 없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맞아요. 참 네, 어려운 뭐, 부분이에요. 아유, 그럼요. 집착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뭐 저거 다 알면 뭐 에이 우리 뭐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 저도 지금 얼마나 집착하는 대상이 많은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MH님께서요. 요즘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제동님 덕분에 소리내어 웃습니다. 산소 같은 제동씨 공기가 신선해지는 느낌입니다. 아, 산소 같은 제동씨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네. 시대를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대충 네. 나옵니다. 아, 우리 이영애 선배님 한참 광고 찍으실 때 네. 그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야, 이거 유튜브로도 나갑니까? 네.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가요. 아까 이렇게 뭐 안경 벗고 했던 것도 다 보이죠. 아하 네. 그래요. 잘 됐네요. 잘 됐습니다. 네, 또 딴 건 안 봐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샤이니의 산소 같은 너. 이게 떠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샤이니까지 나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공주바라기님께서 제동님 덕분에 긴 연휴 마무리 잘 되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외로웠는데 쓸쓸했는데 위로받았어요. 즐거웠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그... 볕집처럼 이렇게 기대서 가야죠. 외로움이 주는 제일 큰 선물입니다. 그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기댈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힘이 있거나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중심부가 쇠퇴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진짜 귀한 사람들을 다 쳐내버립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러나 외롭고 주변부 변방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기댈 곳을 찾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또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나가고요. 예. 저는 외로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댈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동 씨한테 기대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가 많이 와요. 아하, 야, 참 좋은 방송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취자들은 뭐 아무튼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입니다. 아, 진행자가 세계 최고니까. 아, 이거 무슨 김제동 씨 세계 최고의 고독 전문가와 함께 아하. 추석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벨 고독상이 제정되기를 국제사회에 네. 촉구하는 바입니다. 단연 수사권인데 긴 추석 연휴 네. 김제동 씨하고 잘 마무리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제동 씨. 자, 연휴 동안 받은 스트레스 외로움 고독 쓸쓸함 잘 극복하시고요. 우리 일상으로 잘 돌아가 보자고요. 백예린이 불렀습니다. 바이바이 마이 블루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여러분 사느라고 애쓰십니다. 김제동이었습니다. Good and Brain은 생각하는 밥솥이다. 내가 산 쌀에 품종까지 생각하고 그에 맞는 밥짓기를 생각한다. 종종 지구도 생각하고 가끔은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다.